법무사 동생이 닫아요 저거 있어가지고 그 얘기 좀 해놨더만 나한테 전화가 왜 오지? 뭘 닫아? 그거요 그거 어디가 썩은 숟가락 나 뜨거워. 벌써 두 달 됐나? 그 아는 법무사 동생이 있는데. 아, 더워 죽겠네. 요즘 막 방송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요즘 댓글에다 욕 한마디 써도 바로 모욕죄로. 고소되거든. 개인이 하면 힘들어. 법무사나 변호사 있으면은 바로 그냥. 매콤하니 맛있네. 벌써 고소해 놓은 지가 두 달 됐네. 인방계 한 뒤지가지고 사진이나 댓글에 욕 써놓거나 인신공격 하는 아들 나중에 날 잡아가 또 싹 모아가 고소 한번 해야지. 그럼 좀 맛있냐? 김에 쌈을 더 맛있네. 안 보이잖아. 옛날에 인방길 보면은 뭐 우리 복부인하고 나하고 죽이니 살리니 글 쓰고 뭐 막나가던 아들 있지. 다 고소 쳐먹고 벌금 내고 다 자기가 자기 반성하고 그러네.
그럼. 민방길에 그 소설 쓰는 아들 있잖아. 너 우리들한테 다 고소 먹고 있는 애가 정신 차렸어. 세상 모르고 까불다가 그냥 훅 가는 거야. 여보, 이 닭갈래 먹어. 왜? 왜? 이 그게 한 개가 들어갔어. 주걱 앞에. 응? 주걱 주황색 있잖아. 앞에 조금. 떨어졌다고. 어, 들어간 것 같아. 잘한다. 실리콘. 그거 실리콘이야. 실리콘 우리 가슴에도 넣지 않나? 요즘은 모욕죄로 어떤 것까지 고소되는 줄 알아? 근데 존나 요것도 성차별이야. 어떤 거 고소되냐면은 남자는 사내놈 뭐 무슨 놈이라 뭐 욕을 안 들어가잖아. 근데 뭐 미친년 가시나년 이러면은 그 연지 하나 때문에 고소된다. 진짜? 우와. 근데 웃긴 게 놈자 쓰면은 고소도 안 돼. 그 대신 연자 들어가면 고소돼. 존나 웃겨. 와. 우리는 이제 법무사 통해서 고소하기 때문에 한두 달 뒤면은 당사자들 다 출석 요구서 날라간다. 합의도 우리 법무사 동생이 있는데 그만하면 보면 돼. 합의 보기 싫으면 뭐 벌금 내든가 뭐. 그거는 뭐 지하로 사오지. 맛있어. 변호사 쓰면 한 돈 100만 원 날라가는데, 요 법무사 이건 아는 동생이거든. 그래가지고 30만 원 정도만 주면은 싹 해줘. 우리 팬들 중에서도, 뭐, 남들한테 뭐 피해보는 거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당하지 말고 얘기하시면은 우리 법무사 동생 소개시켜 줄게요. 일처리 깨끗하게 싸게 잘해줘.
내 일요일날 그 위치 나오더나. 나이 두드리면 위치 다 나오나? 응. 내 위치가 나온다고? 어? 아니면 그 깔아라, 나 다 새로워. 나이는 안 나오지. 그럼 위치 나오는 거 깔아놨나? 아니, 안 깔았는데? 깔아볼까? 근데 자꾸 뭐가 일할 동안 두세 번 띵동 뭐 하던데? 큰 거랑 작은 거를 번갈아서 깔아가지고 띵동 소리 난 거야. 뭐? 큰 거랑 작은 거랑 번갈아서 깔아가지고. 그게 뭐야? 별로 작은 거 안 되길래 큰 거 깔았더니 또. 그래가지고 소리 나는 거야. 신초한 사람한테는. 그러니까 일할 때 뭐 느낌이 들어. 아, 이게 또 기다 보나. 물 먹을까? 어? 물. 콜라 먹을까? 원래 물? 콜라 먹어. 됐다 맛있지. 응. 와. 양념하고 죽이네. 응. 꺼져. 응? 저 꺼져. 응. 근데 이 아프리카 인방계를 하는 애들이 응. 거지는 산거지들이야.